작년에 이어 올해도 캠핑이 정말 대세죠. 자연과 함께 휴식을 하고 힐링의 기분을 느끼는 캠핑. 바로 이런 게 누구나 꿈꾸는 캠핑일 겁니다. 하지만 현실은 오늘은 제가 경험한 캠핑과 차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캠핑 대 차박. 정확히는 오토캠핑과 스텔스 차박입니다. 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니까요. 불필요한 비방 댓글보다는 재미로 봐주시고 공감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캠핑이 뭐가 좋은지부터 얘기해볼게요. 멋진 자연 풍경 속에서 가족과 함께 밥도 먹고 한 텐트 안에서 잠도 자고 가족과의 추억을 만드는데 캠핑의 감성을 따라올 게 없을 것 같아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캠핑 용품으로 원하는 대로 집도 짓고 예쁘게 세팅도 할 수 있는 생각대로가 가능한 여가의 방식이죠. 오토캠핑장을 이용하면 전기, 물, 화장실, 샤워실까지 걱정이 없어요. 특히 캠퍼들이 가장 즐기는 것 중 하나인 바로 이 불멍. 이거 하러 캠핑 가는 분들도 계실 만큼 캠프파이어의 매력은 말로 못하죠. 석양도 볼 수 있고 온해도 볼 수 있고 멋진 설경도 바로 텐트 앞에서 볼 수 있어요. 편집하면서 보니까 캠핑에 중독되는 이유 꽤 많은 것 같네요. 이번엔 캠핑의 단점에 대해서 생각해봤어요. 주변에서 캠핑 다닌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안 힘들어? 그 짐 다 어떻게 갖고 다녀? 왜 나가서 고생해? 펜션 가, 호텔 가. 안 가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죠? 그 말이 참 맞아요. 캠핑 가면 할 일이 정말 말도 못하게 많아요. 정말 엉덩이 붙이고 앉을 틈이 별로 없을 정도. 집 짓고 살림 차리고 다시 살림 정리하고 집 부수고 그리고 또 하나 허리를 못 핍니다. 캠핑 자주 다니시는 분들 허리 괜찮으세요? 저희 남편은 디스크가 도졌습니다. SNS, 유튜브에서 보면 이렇게 여유있게 캠핑하는 모습 많이 보실 거예요. 한적한 자연 속에 텐트와 내 차. 보기만 해도 힐링될 것 같은 캠핑의 이미지들. 하지만 현실은 이런 난민촌 느낌의 캠핑장도 정말 많다는 거. 텐트 간격이 좁아서 말도 크게 못하고 사생활 보호는 아예 없을지도 몰라요. 절대 사진에 속아서 캠핑장 예약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1박 2일 캠핑 가시는 경우에 퇴실 시간이 오전 11시, 12시 보통 이렇거든요. 둘째 날 눈 뜨자마자 짐을 정리해야 돼요. 아침도 대충 먹거나 못 먹기도 합니다. 여유 있는 캠핑을 원하시면 2박 이상의 캠핑을 추천드려요. 이것 또한 캠핑의 대표적 단점인데요. 이런 개미 지옥이 또 없습니다. 텐트랑 테이블, 의자만 있으면 다 산 것 같죠? 비용으로 치면 그냥 가끔 호캉스 가는 게 적게 들어요. 자연이 참 좋다지만 이런 자연도 만나곤 합니다. 우중 캠핑 좋다지만 실제로는 되게 힘든 일이 많아요. 이번엔 차박 얘기를 해볼게요. 차박의 장점.
제가 차박 경험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몇번 다녀보니까 캠핑과 뭐가 다른가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. 특히 우중 차박은 정말 매력 있어요. 지금 저기 뒤에 보시면 차박 장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. 스텔스 차박의 경우 해당됩니다. 요즘 차박 장소들이 오염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. 무료 차박지 이용하실 때는 꼭 쓰레기 가지고 돌아오는 거 잊지 마세요. 차박은 정말 몸이 너무 편합니다. 창문만 잘 가려주면 내 독립 공간이 쉽게 만들어지고, 캠핑에 비하면 짐도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고요.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는 실제 사용자들의 리뷰를 꼼꼼히 보시고 구입하셔야 같은 제품의 이중 지출, 삼중 지출을 막을 수 있어요. 날씨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, 텐트에 비해 차 안이 주는 아늑함은 비교가 안 돼요. 음악을 크게 들어도 되고, 이 멋진 바다를 차 안에서 편하게 바라볼 수 있죠. 캠핑에 비해 몸이 편하고 비용이 덜 들지만 차박에도 단점이 있습니다. 트렁크 열리는 모습 참 감성적이죠? 무거운 차 문을 정말 수없이 열고 닫습니다.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상당히 귀찮아요. 트렁크를 계속 열어두면 차가 방전될 염려가 있는데, 절세 잠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몇번 고생 좀 했습니다. 뒷좌석을 접어도 천장 높이가 안 나오면 편안한 차박을 할 수가 없고요. 앞좌석에서 뒤로 넘어다니는 상황이 있는데 완전 몸개구. 차박할 때 쓰레기 담는 봉지는 필수. 물 사용이 안 되는 곳에서 차박할 때는 남은 음식물과 설거지 못한 그릇도 다 가져와야 돼서 봉지가 많이 필요해요. 차 안에 음식 냄새가 배기도 합니다. 지난번에 차 안에서 감바스 요리했다가 냄새가 며칠 동안 배어 있었어요. 지금처럼 여름이 다가오는 계절엔 차 안으로 벌레도 엄청 들어와요. 그래도 차박 후 짐을 대충 트렁크에 싣고 와도 되니까 차박은 몸이 정말 편하다는 게 팩트입니다. 캠핑 대 차박. 어느 쪽이 더 가고 싶으신가요? 제 경험을 통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. 캠핑, 차박 하시는 모든 분들, 안전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. 저는 이번 주 차박을 또 가는데요. 차량 도킹 텐트를 처음으로 구입해 봤어요. 사용 리뷰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여러분의 구독,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 힘이 됩니다. 많이